안녕하세요. 오늘은 Supervised Fine Tuning을 이제 다양한 태스크의 데이터를 함께 사용을 하여서 그렇게 학습을 하였을 때 Large Language 모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논문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ntroduction입니다. 먼저, Large Language 모델의 등장으로 수학적 추론과 코드 생성, 정보 추출 및 검색, 대화형 언어 이해 등 다양한 실제 태스크에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PT-4와 클로드와 같은 대표적인 대형 모델들은 다양한 기능 및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Instruction Following 및 Human Alignment 능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Supervised Fine Tuning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존의 LLM의 성능은 대규모 사전학습에 의해서 확보가 되지만은 특정 태스크에 대한 정밀한 성능 향상은 Supervised Fine Tuning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태스크를 잘 하기 위해서 그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키는 것, 그것을 이제 Supervised Tuning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 그대로 사용하였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학적 추론과 코드 생성 또는 이제 휴먼 얼라인먼트와 같은 능력은 각각의 특정 도메인 데이터에 대한 이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으로 세분화되고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이제 개별 태스크, 이 수학과 코딩과 휴먼 얼라인먼트의 각각에 대해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의 효과를 보였지만은 이 다양한 태스크를 조합을 해서 동시에 학습을 시켜 여러 능력을 이제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는 미흡합니다. 또한 기존의 멀티태스크 러닝 연구에서 이렇게 멀티태스크로 학습을 시켰을 때 태스크 간의 성능 충돌과 그 다음에 캐타스트로픽 현상에 대한 문제가 포게팅 현상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재 연구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리서치 퀘션을 통해서 이번에 다양한 데이터셋으로 구성된 Supervised Fine Tuning이 이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SFT 데이터의 양에 의해서 이 각각의 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세 가지에 대한 능력 간의 이 함께 학습을 시켰을 때 각각의 퍼포먼스 그 성능의 이제 충돌이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퍼포먼스 컨플릭트에 이제 어떠한 요인이 그 퍼포먼스 컨플릭트를 발생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SFT 전략이 있는데 이 전략이 이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 그 영향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해당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의 결과적으로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큰 모델일수록 더 성능이 좋다라는 결론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더큰 모델은 이제 동일한 데이터 양에서도 일관된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크기가 이제 증가할수록 이 복합 데이터의 학습 시이 각각의 개별 능력,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능력과 코드에 대한 능력과 휴먼 얼라인먼트에 대한 능력에 대한 그 성능 개선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멀티태스크 러닝에 대한 효과성입니다. 그러니까 로우 리소스 상황과 하이 리소스 상황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로우 리소스 상황에서는 멀티태스크 러닝이 이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이 리소스 상황에서는 성능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기반의 분석도 이후에 이어지게 됩니다. 모델 크기가 클수록 데이터가 또한 적을 때이 수학적인 추론 능력과 다음으로 일반적인 General Ability가 향상되는 효과가 큰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의 양과 이제 데이터의 비율에 대한 영향입니다.
데이터의 양 자체는 각각의 이제 도미, 각각 태스크에 대한 능력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면에 데이터의 비율 자체는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즉, 이 데이터의 양이 이 최적화가 이 성능 개선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멀티태스크와 이제 시퀀셜 러닝에 대한 그 한계점을 확인을 하고 그 한계점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고 했는데요. 먼저 멀티태스크 러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능력을 동시에 학습시키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태스크 간의 성능 충돌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시퀀셜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태스크를 학습하고 그 다음에 다른 태스크를 이어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학습한 태스크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을 카타스트로피 포게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카타스트로피 포게팅이 나타나서 기존 학습된 능력의 성능이 크게 감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연구에서는 듀얼 스테이지 믹스드 파인 튜닝이라는 학습 전략을 제안을 하여서 성능 충돌과 이 망각 현상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릴레이티드 웍스입니다. 우선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개념을 잡고 가겠습니다.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사람과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게는 되었지만은 사용자의 명시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또는 뭐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만드는 그런 할루시네이션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간이 모델이 한 특정한 결정이나 그런 예측에 도달하는 방법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으로 사람이 원하는 방향에 대답을 할수 있게 그러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켰는데요. 이와 같이 챗GPT를 학습시킬 때 나타난 사용했던 방법론에서 이제 스텝 1에서 요 SFT 전략이 존재합니다. 이 SFT로 학습을 시키고 그래서 이 모델이 우리가 사람이 보통 일반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모델이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LLM의 얼라인먼트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적용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멀티태스크 러닝의 문제점입니다. 요 해당 연구가 이제 다양한 태스크의 데이터셋을 합쳐서 이제 복합적인 그런 데이터를 SFT를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이제 동일한 이제 유사한 기존 연구가 멀티태스크 러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크 러닝에서의 존재하였던 문제점들은 첫 번째로는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으로 망각 현상인데요. 이것은 다중 태스크 학습 시에 이전에 학습했던 태스크의 성능 하락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퍼포먼스 컨플릭트로 서로 다른 태스크 간의 데이터를 구성할 때에 이 성능 충돌이 발생하여서 성능이 향상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데이터 컴포지션의 문제로 다중 데이터의 비율과 양이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는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에도 다양한 학습 전략이 있는데요. 요 학습 전략 간의 비교가 필요하다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SFT의 다중 태스크 학습 시에 성능 충돌과 망각 현상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짚고, 그래서 다양한 SFT 전략의 장단점을 명확히 비교를 하고, 실험을 통해서 성능 검증을 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SFT 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LLM의 스케일링 로우입니다. 이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어떠한 이 성능이 개선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 양을 스케일 업했을 때의 성능 변화에 대한 그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일반화와 도메인 스페시픽한 그런 최적화 간의 이 트레이드 오프에 대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모델과 데이터 규모의 조합이 이제 인도메인과 아웃도메인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에서도 이러한 모델의 크기와 데이터의 양에 대한 그런 최적 조합이 성능 향상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그것을 이제 그 관점에 기반하여서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실험입니다. 이제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리서치 퀘션에 따른 실험 방법과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실험 세팅에서 학습 데이터셋과 평가 데이터셋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학습 데이터셋으로 이제 매스매티컬 리즈닝 같은 경우에는 GSM 8K를 사용해서 RFT 트레이닝셋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코드에 대해서는 코드 알파카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으로 휴먼 얼라인먼트와 관련된 데이터셋으로는 셰어 GPT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였고요. 평가할 때에는 이제 GSM 8K의 테스트셋을 사용하고 휴먼 이벨로 코드에 대한 평가와 그다음으로 MD벤치를 통해서 그 휴먼 얼라인먼트를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모델은 라마 시리즈를 사용하여서 7빌리언과 그다음에 13빌리언과 33빌리언으로 작은 모델부터 좀 비교적 큰 모델까지 비교를 하였습니다. 해당 모델을 활용을 해서 3회 정도의 3F 정도로 학습을 시키고 학습률과 배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서치 퀘션으로는 그 데이터 양에 따른 그 각각의 데이터셋을 통해서 데이터 양에 따른 성능 변화입니다. 먼저 인스트럭션 팔로잉은 한 10만 개의 샘플이 포함된 쉐어 GPT와 같은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SFT를 수행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리마와 같은 연구에서는 1,000개의 샘플만으로도 이 기본 모델에서 휴먼 얼라인먼트의 능력이 발현될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매스매티컬 리즈닝 같은 경우에 이러한 좀 스페셜라이즈된 그 능력들은 일반적인 그 능력보다 훨씬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각 능력별 데이터 양의 증가에 따른 그 성능 변화에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리서치 퀘션 첫 번째 리서치 퀘션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비율을 다르게 해서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학습을 시켜서 그 변화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선은 전체 모든 데이터셋을 다 사용했을 때와 이제 256분의 1 데이터셋, 굉장히 적은 로우 리소스로만 학습을 시켰을 때까지를 모두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수학적인 추론 능력에 대해서 보면은 일단 데이터 양이 증가할수록 수학적 추론 능력이 일관적으로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이제 모델의 크기도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이제 성능이 동일한 데이터셋을 사용해, 동일한 비율의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에 훨씬 더 성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요. 모델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다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데이터의 수가 많아질수록 그 성능이 향상된다라는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코드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작은 모델에서는 조금 불규칙한 이 성능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요 33빌리언에서는 일관되게 향상이 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이 현상의 원인으로는 아마도 코드 알파카와 휴먼 이벨 데이터셋의 분포 차이가 있기 때문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이제 테스트 데이터셋 간의 분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으로 33빌리언의 경우에는 훨씬 더큰 모델이기 때문에 이미 다양한 코드 데이터 분포를 훨씬 더잘 일반화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중간에 플럭츄에이션이 없이 그냥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제너럴 어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양이 증가할수록 거의 단조롭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다만 여기 되게 로우 리소스 부분에서
한 256분의 1개에서 64분의 1개 정도가 한 1000개 정도 데이터의 샘플이라고 합니다. 요 1000개의 데이터 샘플을 사용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르게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리마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그 고품질의 소량의 데이터만으로도 휴먼 얼라인먼트 능력이 발현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임계점을 도달한 이후에는 약간의 굉장히 근소하게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의 크기와 데이터의 양의 관계를 보면은 동일한 데이터로 학습을 하였을 때 모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성능이 크게 향상이 되는 것, 더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어느 정도 그 데이터가 이제 충분한 데이터가 또한 주어지면은 또한 대형 모델이 안정적이고 우수한 그런 성능을 보이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리서치 퀘션으로는 이제 데이터의 양을 섞었을 때, 그러니까 세 가지에 대한 데이터셋을 이 데이터 양을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SFT 데이터셋을 혼합해서 학습하였을 때 각각의 능력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이 혼합하여 학습했을 때와 개별 데이터셋으로 학습했을 때의 성능을 비교를 해서 성능 충돌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데이터셋을 256분의 1부터 1까지의 그 비율을 전체 비율을 그렇게 유지를 하여서 각각의 성능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먼저 로우 리소스 1대의 결과입니다. 혼합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혼합 데이터가 지금 빨간색 선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보다 대부분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로우 리소스일 때는 오히려 혼합 데이터가 더 좋은 성능 향상이 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마 7 빌리언에서 이제 혼합 데이터셋으로 학습하였을 때이그 수학적인 추론과 이 매스 스케일링과 여기 제너럴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능이 향상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하이 리소스 상황에서 이제 전체 데이터셋을 모두 사용을 해서 혼합하여서 학습을 하였을 때에는 성능 충돌이 발생을 하여서 개별 데이터셋보다 조금 더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라마 7 빌리언에서 이제 하이 리소스에서는 코드와 휴먼 얼라인먼트의 능력 간에 좀 충돌이 발생을 하여서 좀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오히려 혼합된 데이터셋이 이제 충돌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오버피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제 중간 자원, 중간 리소스를 사용하여서 데이터를 학습하였을 때의 결과입니다. 이때에는 데이터 양이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성능이 교차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데요. 기존에 원래는 믹스드 데이터셋이 더 성능이 높았는데 중간 어느 지점에서는 이렇게 성능이 교차해서 개별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하였을 때더 성능이 높아지는 그 지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대형 모델의 이제 성능 패턴을 보시면은 13빌리언과 33빌리언 모델에서는 혼합 데이터와 개별 데이터 간의 스케일링 곡선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크기, 데, 그 모델의 크기가 커질수록 로우 리소스 상황에서는 이제 혼합 데이터의 성능 향상이 더욱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는 이제 라마 7 빌리언에서는 요 코드 데이터의 비율이 굉장히 낮을 때 코드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량의 그 새로운 코드 데이터가 사전 학습된 모델의 기존 코드 능력을 방해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리서치 퀘션으로는 이제 데이터 비율에 따른 결과입니다.
데이터의 구성 비율이 각각의 능력에 어떤 이제 성능 충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특히 이제 스페셜라이즈드의 어빌리티와 그 제너럴 어빌리티 비율의 변화에 따른 성능 차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팅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픽스드 제너럴 데이터와 그다음으로 스페셜라이즈 데이터를 이제 스케일링을 하였을 때인데요. 일반 데이터를 전체를 사용을 하고 이 수학과 코드 데이터에 대해서 전체를 다 사용했을 때부터 해서 이제 256분의 1로 로우 리소스만큼 사용했을 때까지를 비율을 조정을 해서 혼합하여서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특화 데이터, 요 코드와 수학 데이터로 고정을 시키고 이제 일반 데이터를 스케일링을 한 것도 함께 확인을 했고요. 세 번째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마 연구를 적용을 하여서 64분의 1의 이 제너럴 데이터가 결국 한 천여 개, 1500개 정도 되는 샘플을 통해서 그 스페셜라이즈 데이터를 스케일링 했을 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비율 변화가 모델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을 하였을 때첫 번째로는 특화 데이터를 고정을 하고 이제 일반 데이터의 비율을 조정을 하였을 때 수학적인 추론 능력은 이제 K의 변화에도 이 수학적 추론 능력에 사실 큰 변화가 지금 없습니다. 즉, 이 수학적 추론 능력과 사실 일반 능력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이 일반 데이터가 늘어나도 수학적인 능력은 전혀 향상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휴먼이벨 평가 결과에서 성능 변화가 좀 나타났는데요. 이는 아마도 Share GPT 안에 이 코드 데이터가 일정 비율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의 포맷과 분포 차이로 인해서 이 코드 성능에 영향을 받았고, 즉 이런 비슷한 데이터의 속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런 성능의 컨플릭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반 데이터의 양을 고정하고 특화 데이터의 비율을 조정한 경우인데요. 데이터의 비율이 변화를 해도 이제 각 능력의 유의미한 성능의 변화는 사실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각각의 능력의 이 태스크 포맷과 데이터의 분포가 충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한된 그 일반 데이터에서 특화 데이터를 스케일링 하였을 때의 결과인데요. 제한된 일반 데이터만 있었을 때에는, MT벤치 평가에서 이제 특화 데이터 비율을 변화를 해도 크게 성능에 그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성능 자체에 그 차이는 없었는데요. 이제 수학적 추론 능력에서도 일반 데이터가 충분히 적고, 이제 전체 일반 데이터가 충분히 적은 경우와 전체 일반 데이터를 다 사용했을 때와 사실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사실 두 가지가 전혀 성격이 다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성능에 대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으로 코드 생성 능력 같은 경우에는 같은 코드 데이터의 양일 때이 비율 변화에 따라서 성능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Share GPT 안에 이제 일부 코드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지금 현재 추측을 하고 있고 그 비율 변화가 코드 성능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데이터 구성 비율이 이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요 능력 간의 데이터 분포와 그 태스크 포맷이 얼마나 유사한가에 따라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호작용이 없는 능력, 즉 수학과 일반 능력 간의 이 비율 변화는 크게 서로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사한 특성을 가진 데이터셋인 경우 이 코드와 일반 데이터 간의 비교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 변화는 성능 충돌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 비율 설정은 각 능력의 특성과 데이터셋의 유사성을 고려해야 하고 데이터의 비율보다는 데이터의 양이 성능에 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 리서치 퀘션입니다. 다양한 슈퍼바이즈드 파인튜닝 훈련 전략이 각각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 다양한 학습 전략으로는 첫 번째 멀티태스크 러닝으로는 모든 데이터셋을 하나로 혼합하여서 동시에 학습을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시퀀셜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첫 번째에는 코드 데이터, 두 번째에는 수학 데이터, 세 번째에는 이제 휴먼 얼라인먼트 데이터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학습 방법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믹스드 시퀀셜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먼저 스페셜라이즈드 캐퍼빌 어빌리티와 관련된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코드와 수학 데이터를 먼저 학습을 시키고 난 후에 그 이제 일반 휴먼 얼라인먼트, 일반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을 시켜서 이제 약그 혼합이 되어 있으면서도 시퀀셜한 그런 트레이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전문성을 먼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으로 일반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듀얼 스테이지 믹스드 파인튜닝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세 가지 학습 전략 같은 경우에는 캐타스트로픽 포게팅의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으로 그 성능의 컨플릭트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습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전문 도메인, 전문 데이터를 이제 전체 SFT를 진행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단계에 제너럴 데이터와 함께 소량의 이제 전문 데이터를 함께 학습을 해서 이 전문 데이터에 대한 망각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한 결과로는 먼저 멀티태스크 러닝 같은 경우에는 특화된 능력, 예를 들어 코드와 사실 수학에서는 성능이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은 특히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은 이 일반적인 능력에서 크게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표기해 놓은 부분들이 이렇게 혼합을 해서 학습을 했을 때 오히려 성능 저하가 발생한 부분들인데요. 시퀀셜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휴먼 얼라인먼트 능력은 보존이 되지만은 특화된 능력, 그러니까 앞서서 코드와 수학 능력의 망가 현상으로 인해서 성능이 크게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믹스드 시퀀셜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휴먼 얼라인먼트도 좀꽤잘 보존하고 그 스페셜라이즈드 어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일부 유지가 되긴 하지만은 여전히 망각 현상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제안을 한 듀얼 스테이지 믹스드 파인튜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K가 이제 두 번째 스텝에서 소량으로 썼게 되는 전문 데이터의 양인데요. 요거 같은 건 256분의 1로 아마 1000개보다 훨씬 작은 양의 데이터를 함께 학습을 시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수하거나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그 전략과 유사한 그에 비하 어 그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디스커션에서는 첫 번째로는 이 다른 SFT 어빌리티 자체를 그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코드 알파카와 이제 GSM 8K, SureGPT 즉 학습 데이터셋에서 각각의 100개의 데이터를 랜덤 샘플링을 해옵니다. 다음으로 모델의 중간 계층에 이제 히든 레이어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추출을 하고 T-SNE를 이용해서 이제 시각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본 라마 13빌리언의 모델 결과와 이제 DMT로 학습된 모델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모델 모두 이제 수학적인 그런 데이터 표현은 여기 초록색 부분의 데이터 표현은 충분히 분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코드와 제너럴한 이 빨간색, 파란색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오버랩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버랩이 이제 코드와 일반 능력이 어느 정도 그이 시멘틱 스페이스 상에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성능 충돌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Share GPT 안에 그 Specialized 도메인이 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앞서 그 리서치 퀘션 두 번째 부분에서 로우 리소스 환경에서 성능 향상이 코딩 및 수학 데이터 때문인지 아니면은 일반 데이터의 다양성 때문인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Share GPT 데이터셋에서 코드와 수학 관련된 샘플을 모두 제거를 하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그 각각의 제거된 이제 Share GPT와 나머지 수학 데이터와 코드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앞서서 했던 동일한 비율로 1부터 256분의 1까지의 비율로 샘플링을 하여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한 후에 이로 이 학습된 모델을 평가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 ShareGPT에서 코드와 수학 데이터를 모두 제거를 했을 때 하이 리소스의 환경에서의 성능 충돌이 일부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로우 리소스 환경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능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ShareGPT의 코드, 그러니까 코딩 및 수학 데이터의 분포 차이가 오히려 하이 리소스 환경에서 추가적인 노이즈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우 리소스 환경에서는 성능 향상이 이 코드 및 수학 데이터가 아니라 일반 데이터의 다양성과 샘플 변이성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Share GPT 데이터셋 안에 사실 일반적인 데이터 외에도 코드 및 수학 데이터, 수학 관련 데이터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 관련된 데이터들을 이제 어떤 룰을 이용을 하여서 필터링을 했고요. 그 필터링 된 것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그 수학과 코드를 제외한 깨끗한 그 일반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제거를 한 후에 성능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서 그 하이 리소스에선 성능 충돌이 완화가 되었고 로우 리소스 상황에서는 그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는데요. 이것은 이제 로우 리소스에서는 그요 부분에 대한 의미를 이제 데이터 분포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ShareGPT와 그 기존의 수학과 코드 학습 데이터셋 간에 데이터 분포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hareGPT 안에 코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용자의 코드 질문이나 응답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은 코드 알파카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코드 패턴이나 뭐 기술 설명이 포함된 샘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이 리소스에서는 이 코드 알파카 자체의 데이터가 이미 충분히 많은데 그 ShareGPT 안에 있는 그런 조금 결이 다른 코드 데이터들이 오히려 노이즈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하이 리소스에서는 노이즈로서의 노이즈를 일으켜서 성능의 저하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그 로우 리소스 환경에서 오히려 성능이 유지가 된 이유는 이제 로우 리소스에서 사실 이미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데이터의 다양성으로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ShareGPT 내에 있는 코드 데이터들이 다양성으로서 코드의 데이터의 다양성으로서 적용을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데이터가 성능이 유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스페셜라이즈 데이터의 양에 따라서 요 DMT의 그 전략 내에서의 두 번째 스텝의 스페셜라이즈 데이터의 비율에 따라서 모델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뷸레이션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K가 이제 0부터 그 로우 리소스까지 증가할 때 256분의 1까지 증가할 때 모델이 이 특화 능력과 일반 능력 모두 성능 향상을 동일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K가 이제 많은 양으로 증가할 때 4분의 1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증가할 때에는 오히려 일반 능력은 감소하고 특화 능력만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제 리서치 퀘션 2의 결과와 일치한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하이 리소스 환경에서 오히려 성능 충돌이 발생하고 로우 리소스에서는 이 혼합 데이터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K가 이제 256분의 1에서 4분의 1로 증가할 때에는 이 일반 능력과 특화 능력 간의 그 선형 역관계가 지금 현재 가운데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반 능력이 증가하면은 특화 능력이 감소하고 특화 능력이 증가하면 일반 능력이 감소하는 그런 패턴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이제 슈퍼바이즈드 파인튜닝 단계에서 이 데이터 구성이 그 수학적 추론과 코드 생성, 그 다음에 휴먼 얼라인먼트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데이터의 양과 데이터 비율, 모델 크기, 훈련 전략 각각의 요소에 따라서 이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로는 모델의 크기가 클수록 동일한 데이터 양으로 학습했을 때 성능이 더 우수하다라는 결과를 도출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데이터가 혼합이 된 경우에 로우 리소스 환경에서는 성능이 향상되지만은 하이 리소스 환경에서는 성능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로우 리소스 환경에서는 이 성능 향상은 그 모델의 이 모델 사이즈가 크기가 클수록 더욱더 두드러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데이터의 양은 성능 충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이 데이터 비율의 영향은 실험 환경에서 좀 미미하다라고 볼수 있고 그 비율보다는 이 데이터의 그런 포맷이나 아니면 그런 분포가 다양성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훈련 전략에 있어서 이 제한된 듀얼 스테이지 믹스드 파인 튜닝 전략이 성능 충돌을 효과적으로 완화하여서 여러 능력을 동시에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됨을 이제 증명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